오늘 또 메르크루즈 다 했습니다. 벌써 예? 12년식 17만 5천 킬로. 네. 와, 에어컨 끝장나. 찾아본 왜? 어? 그 뭐고? 에어컨 컴프레션 안 갈았냐고. 에어컨 컴프레션 왜 안 갈았는데 하면서 안 갈할 말 하에 안 갈한 거죠. 저 역시야 뭐 재고 있는데 갈면 좋죠. 어? 갈면 좋아. 이제 다 됐습니다. 라이터도 씨, 저번에 그 S1에 S2가 꼽았다 아닙니까? 그거 불량 아닌데 불량이라고 씨, 찌불라 어? 똑바로 안 하고 씨, 조절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량이라고 지랄. 그래 양쪽 다 한 개는 불량 나는 이해하는데 양쪽 두 개 불량 나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역시 에어컨은 뒤에 타는 것보다 앞 뒤에 있는 에어컨들이 듀얼 에어컨이라 하거든요. 앞에서 털어가지고 딜로 보내는 게 시원합니다. 0.3도까지 떨어. 에어컨 끝장나게 나오네. 와, 에어컨 플러싱 꼭 하십시오. 에어컨 플러싱. 차주분, 에어컨 왜 제네레이터랑 깔고 제네레이터 스타팅 모터 알터네이터까지 다 갈아달라 했는데 왜 그 컴프레셔 왜 안 갈았냐고 오시자마자 막 뭘 하시던데. 아유, 안 갈만 하여 안 갈지. 내가 저는 좋습니다. 갈면 저는 돈 벌고 좋습니다. 근데 갈 이유가 없는데 오링만 갈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안 갈았는데. 네, 차주분 그래가지고 내가 혼났습니다. 냉기 한번 보여드릴까. 와, 0.4도. 와, 누가 했는지 멋지 해놨네. 어? 와, 0.4도. 와, 지기네. 예? 지기. 예, 저 정도 나와야지. 저 정도. 이 정도 나와야. 응? 끝장나게 나오네. 야. 그래서 오늘 이 차는 흡기까지 흡기 인젝터 달라하다가 보니까 흡기는 했어.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응? 안 했어. 주문은 다 해놨는데 또 재고 잡혔지. 아, 흡기 매니플러 한 개 또 재고 잡혔어. 23만 원짜리 재고 한 개 잡아놨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건 재고 잡았고. 위에 거는 깨져가지고 한번 조립하면서 이 조립이 잘못됐는데 세게 쪼아서 그런가 그 위에 깨져가지고 기름이 올라온다 그래서 닦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차주 교환하더라고. 위에 거만 교환했습니다. 인젝터도 보니까 인젝터도 그 뭐야 그러게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했습니다. 거기 차가 이 차주분은 내가 몇 년도 탈퇴하니까 무조건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주의죠. 그래서 왜 안 갈았냐 왜 안 갈았냐 뭐라 하시네. 그래서 갈만한 갈아드리고 안 가면 쓸만한 거 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멋지게 나온다. 아유, 네, 멋지게 나와. 요 깨집니다. 요 키를 세거든요. 그래서 레즈나이트 잡아냈고요. 나 벨트 잡아냈고 세레 제네레이터 스타딩 모드까지 네, 교환했습니다. 고품들, 네, 고품들입니다. 그래서 흡기도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새거지. 새건데 교환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정비 하신다고 오셔가지고 나왔다 고품들입니다. 작업했는데 어쨌든 마음에 드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이 캡도 라제다 캡도 한번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 두개 조금 저렴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 라이트 HI 램프도 같이 하는 게 두 개 갈았고 쌍라이트도 갈았습니다. 아우, 인물 납니다. 인물. 라이트하고 쌍라이트 갈았고 그죠? 같이 하는 김에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아무튼 차주 예방준비 한다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차주 보면 끝까지 타시려고 하시니까 미리 조금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희는 오더를 줘야 작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결정을 찾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플러싱은 전국에 장비 갖고 계시는 사장님도 되게 많아요. 그거 가가지고 한번 하세요. 하는 게 맞아. 괜히 콤보 나와가지고 나중에 에어컨 안 돼가지고 막 덥니 안 덥니 비싸니 안 비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숨통 포트 있을 때 작업하십시오. 꼭 저희 샵에 오시라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전국에 장비 갖고 계시는 분도 워낙 많으니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